시작합니다. 7번째 스탠드사 이어서 가야죠. 빨리 갑니다. 저번에 카즈를 못 이겨서 빠졌었는데. 진영 바꾸고 한 번만 더 싸워볼까? 근데 아 진짜 도저히 못 이길 것 같다, 카즈는. 인간적으로 걔는 아니다. 카즈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왜 우냐? 머리 붓는 사이에 꽃에 와서 물어 뜯는 것 같다. 카즈는 안될것 같고 진짜 도저히 걘 너무 안 돼. 걘안 되면 안 됨을 더했어. 이제 와서 맞으면 뭐해? 스킬 썼는데. 아유 이거 잡아주고요. 그렇죠. 아. 방어용으로 하죠. 연기 기술, 연기 기술 같은 소리 하네. 싸우는 방법, 전투 스타일. 아니 이런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방어를 좀 올려볼까? 방어한다. 크리티컬을 받지 않은, 바로 크리티컬을 받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 출혈 방어. 이거 완전히 이제 그거형인다. 그거형 아닙니까? 그거요? 디오. 그 그렇지 않습니까? 출혈 방어하고 돈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또 앞으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디오인지 나발인지 잡고 그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방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킨 거예요. 아우, 미치겠네. 요즘 잠이 나를 방해해. 야, 데미지가 근접인 더 들어가네. 중거리 기술인데. 다이아몬드 C. 이제 싸우다 보면 1억 정도는 하겠다. 40레벨에서 또 마감될 것 같은데? 가자. 됐다. 이제 디오한테 지진 않겠지. 블라이프 왜 자꾸 거지 취급 당하냐? 저렇게 머리 이상하게 하고 이상한 귀걸이 끼지 않나요? 하트 귀걸이? 저런 놈 저런 거지가 어딨어? 정신병자인 줄 알고 안 다가가지. 아, 왜 숨이 차냐? 15분 좀 하자. 환기를 안 시켜서 그런가? 나 추워서 밤 잠안 왔더니. 어우. 그 외지체를 타고 떠나간다. 여기서 이제 익스피리언스 자물쇠였나? 체력 올려주는 거 주니까 찾아가서 먹어야겠네요. 무늬로 고드름으로 끼어진 두 마리의 개의 머리가 던져졌다. 그지 정보원. 쟤는 저기 서 있기만 하는, 차 세우기만 했는데 왜 공격당하냐? 그냥 뭐 차를 세워서 공격당했나 보지 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쳐먹은 것 보소?
저런 새 하나 있으면 편하겠다. 밤에 문 열어놓, 여름에 문 열어놓고 자야 되잖아. 그럴 필요가 없지. 여름에 얼음을 만들면 되는데. 개좋네. 저 새 배구 자면은 목 뒤만 시원해서 목매 쓸고 자도 혈압 안 올라가겠다. 새 진짜 난 새를 솔직히 잘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만져보거나 뭐 팔에 얹어본 적이 없는데 새 키우는 사람들은 새 발톱이 날카롭잖아요. 안 다치나? 실제로 뭐 올라가면 안 날카로운가? 새장 보면은 이상한 철선 같은 데다 선이라기보다는 철봉 같은 데 새가 올라가 있잖아요. 안 아픈가? 어깨 같은 데 올라가면 발톱에 다 찢길 것 같은데 어깨? 먹고 있어 히쿄가 그렇지 도망가죠? 얘도 잡아서 경험치 먹을 수 있다는데 먹어도 크게 의미 없으니까 갑시다 빨리 이게 더럽게 긴것봐 비서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보는 거야? 난뭐 나오지도 않아? 두번 정도 하지 않았나? 저번에 내가 디오 잡으려고 한 빠꾸한 거 때문에? 아닌가? 녀석의 스탠드는 상당히 위험해. 단순 얼음이 아닌 것 같다. 골때지네. 세이브 빨리 세이브 하게 해줘. 역시 일어나자마자 해도 무난해. 역시 조조가 최고야. 내 존재 이유는 Z키를 누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스카이림 같은 뭔가 입체적인 거 해봐 바로 나는 이제 노가리 까면서 이제 약간 설명도 해야 되고 존나 귀찮아 변장합시다 갈래 사력 추정 머신이야 잡혔다간 먹히면서 죽는다 간다 살짝 하루 체력이 너무 없어요. 잠깐만. 이게 익스피리언스 자물쇠. 회복템 많아서 걱정은 없는데. 아. 여기까지 오냐, 보통? 아, 잠깐만, 꺼져봐. 아이템 먹어야 되나? 사나이의 돌진이다. 일로 가면 뭐 있냐? 길 이렇게 길어? 아, 낑낑기앙. 아, 저기 나갈 수가 있네? 아니군요. 물이군요. 저거 물 떨어지는 데네요. 이거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일로 가면? 하수도 근처에 강. 징하다, 진짜.
스피드웨건 재단에서 만든 의적을 만든다 치고 다 이거 조스타 가문 때문 아닙니까?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싸우게 하고 동물 애호가 단체에서 고소당해야 돼. 골때리네 저것들. 어떻게 저로 내려왔냐? 스탠드 보통 모래면은 물속에선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칙 아니에요, 물속에 되면은? 부리를 깨물었다. 야, 지 능력인데 지가 통제 못해? 골 때리는 놈이네. 근데 방어한다 괜찮다. 크리 안 뜨지. 출혈 방금 되지. 방어를 골라가지. 괜찮은데? 외용 해야겠는데 앞으로. 어차피 이제 레벨 충분히 올라가서 데미지로 올릴 필요 없잖아. 푸아, 그럴 수가. 우회 지나가던 중이었는데 네가 강에 흘러들어왔어. 힘을 내. 물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의식이하다. 앞발이 없어. 훌륭한 외과에서 치료받았어. 야, 보통 눈 닫히면은 한 달은 물을 근처에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낙사하면 어떡해. 백내장 수술만 받아도 아래로 쳐다보면 안 되는데. 쟤는 뭐, 눈꺼풀이라 그랬나?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 파고든 압박감은. 있다. 네 느낌 틀리면 저 녀석이야. 잘해야 된다. 이제 돌아가야 된다. 일단 돌아가서 준비한다. 나오냐 애니메이션?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죠, 안 나왔죠? 에이 뭐야. 213이야 체력. 물좀 떠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다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밖에 스탠드사가 있다 그랬는데, 뭐냐?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난다. 누구, 야, 이거 쟤 있지 않았나? 너. 이리 와봐. 견문 파문술사. 견습? 근접이네? 레드갈란 한 때리고, 슈퍼오라. 오버드라이브 GDR. 그렇지, 사라짐. 분노러쉬, 슈퍼오라. 곤란하게 잡겠는데. 3천에 1000이었나? 이 계속 나오나, 얘? 별로 안 쎄. 이게 50레벨이라고? 조합이 좋아서 그런가? 두 번은 안 나온다. 쟤 뭘까? 아, 여기 나오네? 나오네?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냐, 대체? 분노러쉬, 네, 슈퍼오라. 괜찮다, 경험치도 많이 주고. 자, 데미지 왜 저렇게 세냐? 토네이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지. 3000에 1000에 28. 추가 아이템을 안 주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뭐 추가 아이템 주는 게 있는데 확률이 낮나 본데. 뭐 의미 없지. 아, 마무리 단계니까 한 번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가 있나.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낮은 확률로 책을 준다네. 아, 그리고 내려가면은 여태까지 많은 적들이랑 싸울 수가 있대요. 그래? 잠깐만요. 잠깐만요. 엔딩으로 가야지. 맞네. 여기서부터 되는 것도 되게 많네. 자,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은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여태까지 많았던 적들의 그 강화판이랑 싸울 수 있게 해준답니다. 아니? 가자, 도전. 갑자기 너 있네. 야, 내부파겠는데 좀 있으면? 체력이 약간 아쉽다. 할아버지가 회복시켜줘요. 일로 내려가는 건가? 정확히 어딘진 모르겠네. 여기겠지 뭐. 저 모르겠네 진짜로? 잠깐만요. 니은자 도로가 있고 그 밑에 옆에 흡혈귀랑 그 불덩이가 있고. 아, 참. 아, 야. 니은자 아니고. 니은자. 이 끄트머리인가? 아, 여기네. 저 할머니네. 저 할머니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하지만 그 싸움의 역사는 책에 영원히 기록된다. 파피루스에 기록된다. 별이라는 게 카드 얘기하나 보네요. 역사는 재현된다. 이것은 우리의 책에 기록된 거대한 역사의 일부이다. 승리 조건. 이길 수 있는 거 맞냐? 나 때려봐. 혹시 모르니까 전체 기술 한번 써야겠다.
야, 들어가네? 화물은 들어갔어. 왜 피해? 나 근접 들어가는데. 아! 이거 아니죠. 아, 이거 아니죠. 아, 잠깐만요. 의가 없네. 이거 연속 게임이야? 그렇지. 아, 미친 조. 아, 그만해. 아, 미치겠네. 아이씨. 써야 되냐, 5,000원짜리? 미친놈이네. 50이라고? 일단은 중간 거리네요. 돌격 때리고 퍼플앤 파문. 데미지 나쁘지 않네. 나는 와인 먹여. 와인. 와인 좋다. 너무 좋다 와인 진짜. 와인 제일 좋은 것 같아. 적당히 때리고 약간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다이아몬드 C로 복구를 시키고. 죽지 마 제발. 그렇지. 그렇지. 에이, 이게 뭡니까? 돌격 때리고 너가 해야겠다. 와인. 지금 누가 먼저 때리는 순서는 어떻게 된 건가? 모은 거야 이거 왜 이래? 아 뭐야 공격을 해? 아 그렇지 그럼 줄 다 먹어주고요. 4,000. 야 많이 준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전멸시킨다. 재기불능 렐리어트랑 연륜.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다이아몬드 씨 먹이고, 야, 되게 많다, 다이아몬드 씨. 퍼플. 힘을 모으고 있다고? 야, 웃기지 마. 쓰리 때리고. 상태상. 그치. 혼란. 혼란 때렸는데 저렇게 들어가냐? 다이아몬드 C, 퍼플. 돌격. 그렇지. 연전이라서 너무 힘들다. 연전만 아니면 어느 정도 해보겠는데. 왜 자꾸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그래? 일단 한 턴만 더. 육체와 정신을 마구마구. 그렇지 혼란. 그렇지 시야 사라지고. 그래 이거지 지금이 피버 타임이다. 내가 말을 잠깐 잘못 사용한 것 같은데 뭐 좋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어차피 내 말의 사용처는 다 내 텐션에 달린 법. 아 근데 만화 회복이 너무 없는데? 그렇지. 8,000이냐? 6,400? 몇 마리가 있는 거냐? 에보니 데빌 중간거리. 아, 나 이거 만화통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온 이상 이기고 싶거든요. 야, 이거 데미지 왜 저래? 뒤로 거 세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와인. 아 이거 안 걸리네? 아 큰일났네. 돌격해야겠는데? 길이 세니까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그러지마. 진심이야. 극약 쓰기 전에 그만둬. 다행히 기술 자체는 센 거를 잘 안 쓴다. 센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봤을 때.
약하네? 3000달이네? 얘 버티는 거잖아. 다이아몬드 씨가 많으니까 좀 먹읍시다. 아, 마라 회복도 있고. 야, 이거, 뺏기는 게 너무 심한데? 분노 때려볼까? 뭐지, 변해야 들어가겠다. 이거 안 되겠다, 얘는. 떨어졌고요. 이거 위험한데. 일단, 회복을 해야 되니까. 방어, 방어. 야, 이거 빨아먹히면 어떡하니, 야. 떨어졌고요. 재현성 같은 소리 하네. 야, 빨리 풀어. 돌격. 기본적으로 안 닿는데 혹시 원거리를 해볼까? 근데 다 소용없을 것 같은데 꼴을 보니까. 눌러서 때려 그냥 방어해. 들어가긴 하잖아. 니가 그걸 쓰세요. 변신 푸세요. 변신해 빨리. 변신 하고 써. 오도되고 그냥 막 쓰네 쟤 이제. 아,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후치진 아직 있어? 아, 저 새끼 저. 후치진으로 상처 발라버려. 낙댐해. 야, 안 풀 거야, 그거? 이거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풀어? 쟤 사라졌는데 저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다이아몬드 씨. 수상 고기가 팽창했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만하고 좀 죽어! 파스탄. 마지막 이런 놈 넣는 게 어딨어. 너무 많이 다는데, 쟤? 철부덕 같은 소리 하네. 자, 보자, 여기. 파문 베리어. 버프가 같이 먹히는 거였구나. 아, 몰랐어. 에너지를 줘. 상태 이상시켜. 허밍해. 베리어. 얘 그냥 빨아먹기만 하는데? 안 덤비고? 러쉬. 아, 러쉬로 잡아야 설마? 진짜 싫어요? 얘가 변신하잖아요. 우리 쪽 애들로. 강화된 걸 떠나서 변신을 하잖아요. 변신을 해야 딜이 들어가거든요? 변신 안 해요. 아씨, 일단 때리자. 엄청했어. 혹시 들어가냐? 숲탄? 안 들어가네 숲탄도. 이걸로 잡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아이씨, 일단 때려. 어쩔 수 없잖아. 아쉬운 건 안 돼. 일단 때려봐. 진짜 뭐 하나도 안 들어가냐, 넌 기술이? 들어가네? 근데 이 데미지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 데미지는 아니야. 이걸로 잡으라고? 아, 말도 안 돼!
실화야? 아, 데미지 이거 어떻게 잡어? 찾아보자 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도서장치 잡으라네 나한테? 실화니? 도서장치의 만능성은 대체 무엇이냐? 이걸 잡으라고? 웃기고 있네? 방어 무시하는 게 있다고요? 아, 피할걸요? 거의 다 써본 것 같은데, 방어 무시 어딨어. 은비 파문질 좋아. 어, 25밖에 안 들어가네. 게임 골 때린다, 이거. 일단 때려봐, 한 번 더. 28. 조사장치랑 별 차이가 안 난다. 에이. 이거 너는 조사장치 써야 될 것 같다. 일단은, 먹을 수 있는 거 맥이고, 아, 조사장치 써, 그냥. 어쩔 수가 없다. 이걸로 잡아야 된다. 천 넘는 애를? 아, 100씩 회복하는 거 뭔데요? 아, 돌아버리겠네. 어둠 속에 가뒀고, 일단. 회피했고, 어, 좋아. 아, 미친놈이네. 50. 데미지 50. 회피했고, 어둠에 가둔 게 좋다. 했고 그래 어둠에서 가둬야 되네. 잡을 수 있긴 하냐? 파괴력 올리지 마. 나 오래 때려야 된다고. 50. 아 뺏기지 마, 뺏기지 마, 뺏기지 마, 뺏기면 훅 간다고. 100. 훅도 안 떠 데미지.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연륜 해야겠어. 아, 연료 해도 30이라고? 아. 아, 아닌데. 야, 50 올라가는 거 좀 오바죠. 50도 올라가긴 하는데, 저 살점 뜯어먹히는 게 그냥 도트로 들어가는 거겠지? 너무 혐인데? 중간에 이런 애 넣어놓네, 것도 심지어. 즉사기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관리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정말 잘 피하면 돼. 너는 회복해야겠다. 아, 애매한 거 봐라. 다이아몬드 씨 많아서 다행이야. 피해라, 그렇지. 좋아. 47. 아이고야. 들어가는 데미지가. 좀, 잠깐만. 진짜 이걸로 잡는 거 맞아? 너무 이거 과하잖아요. 기본 근거리, 싱가포르 대처 자연적으로 변신하지 않는다. 살점은 한계 돌파를 떼어낼 수 있고. 의외로 직사기술 잘 먹힌다. 어둠과 혼란, 수면 등이 잘 먹힌다. 야, 핸드맨이 그렇게 세다는데? 전투에서 뭐 그냥 싸우고 있었냐? 키니까. 어? 잡았네? 뭐야 H여 VP? 호러스. 아 기본 거리가 원거리야? 미친 새끼. 잠깐만.
원거리라고? 아, 나 잠깐만 파스탄 써야 되네 그럼? 잠깐만 실력은 1800이라고 써있거든요. 청색 화물님 주고 이거 뭐야? 즐거운 인사? 무차별 난사는요의 개색 다시 무너뜨려. 일단 무너뜨렸어. 다이아몬드씨 다이아몬드씨 도망갈 수 있나?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가. 웃고 있어. 데미지 100 금방 잡히는데 18칸이면은 아예 파괴력 내려가는 거 뭔데요? 내려가면 더 때려 더 들어가는 건 또 뭐냐? 200 정도 낚였고 50에 100, 300 방심시키는 거라고요? 몸속박? 아이씨 340 야 이거 위험하다. 80이었죠? 아 야 아 개사기꾼이네 쟤. 파괴력 내려가? 자꾸 내려가? 야 내려가서 데미지 안 들어가잖아. 표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죽여. 파괴 좀 그만 내려요. 저 개사기네 쟤.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데미지는 아, 저런 귀찮은 능력을 왜 만든 거냐 대체 진짜? 이유가 뭐냐? 야 저거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아 미친놈이야. 돌도 못 던져. 방어해. 일단 방어해. 교세 회피 좋아. 교세뿐이야. 아 됐다 나왔다. 데미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훅 가겠는데? 그렇지 100 잡긴 하겠다. 문제없다. 자세 무너뜨렸고 계속 쏴. 무슨 C 계속 쏘면은 아 저 내려가는 게 너무 짜증난다. 헬이야 저게 파스타 너무 안 맞아. 사실 시끄러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게임의 내용만 알면 다 똑같기 때문에 네, 컨트롤을 할 게 없잖아요. 순서만 알면 되기 때문에 순서의 그 대략적인 줄기를 잡아내는 게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뭐 이제 됐다 잡았다. 4000 42 야 다음 행드맨이 체력이 의미가 없고 드럼통 속에 있는 걸 잡아야 된대요. 드럼통이 얼마나 세길래 이때로 나왔을까? 무섭다 무서워. 열련 야, 나 물러났어? 아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두 번 때리지 않았어요, 방금 제? 아이씨, 이거는 한번 회복해야겠다. 안 되겠다.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아, 너무 헬인데, 이건? 아, 날아가는 게 너무 헬이야. 데미지가 무슨 몇 턴씩 때리냐? 아, 타이네 놈. 이런 데서 아이템 쓰게 하지. 아, 진짜. 너무? 일단 먹어. 아 때리고 나발이고 회복하느라고 살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요 드럼통에 다른 게 있다고요? 찾아봐야겠는데? 아 전체 꾸준히 눌러주면 된대요.
꾸준히 전체 공격 눌러주라고. 한 턴은 들어가겠지 뭐. 아, 텅이 다섯 개였구나. 뒤에 하나가 있구나 또. 괜찮은데 이렇게 쓰레주니까. 근데 회복은 한번 해야겠다. 만 없는 애를 일단은 주고 와인을 연륜. 아, 저 다이너마이트가 저게 제일 문제네. 일단 와인을 계속 먹이기에는 와인 너무 아까운데. 꾸준히 넣어주면 된다는 게 대체 이거. 다른 사람들 기준은 이거 만렙 기준으로 해서 공략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렇지, 쏴. 뭐 두름통 하나가 천식하진 않을 거 아니야. 와인 먹어야지. 아, 너무 이거 헬이다. 열렸. 피했고, 방어용이라서 그나마 버티는 것 같다. 아, 물론 저렇게 발포하는 거는 쪽도 못 쓰는 건 이해하겠는데, 아유, 와인이 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엘리어트 걸어. 시간 조금이라도 날 때. 얼마 넣었는지 카운트를 안 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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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회복하자, 회복하자. 다음에 뭐 나올지 모르니까 회복하고. 너는 써야겠다. 아, 너 쓰면 회복할 돈이 없잖아. 방어에 생수 먹어, 생수 먹어. 그렇지. 너는 먹고 열렸어.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거였니? 9500. 아, 잠깐만. 다음 거 뭐 나오나 보지. 보고 가겠습니다. 아씨. 아, 다음 것도 조사 장치라는데? 아, 잠깐만요. 그럼 체력이 몇인데? 체력도 1000이야? 아, 미친 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미친놈이네. 아이템 진짜 많이 필요하네. 이거 조사 장치야. 또 한대만 때려보고. 때려보고 말소도 있잖아. 조사 장치 50이다. 그렇죠. 50에 1000이면은 그... 야, 아니네. 조사 장치 같은 개드립을 치고 있어. 한번 잡겠는데? 600. 너는 체력 먹어야겠다. 너 왜 체력이 왜 저렇게 많이 나느냐? 아, 4000. 중거리에 얘가 많이 세대요. 엄청 세대요. 일단 너가 일단 회복을 하고. 아, 곤란한데. 이거 빠르고 강하다는데? 중거리 데미지로 퍼플. 체력 몇이야? 봐야 돼. 이건 2000이야? 아, 까다롭네. 중거리 2000. 100. 많이 까다롭네. 이거 어떡하지? 혹시 걸리냐? 상태상? 고속회전. 고속회전이면은 어차피 얘가 더 빠르니까. 150. 야, 걸린다. 시야. 시야만 걸려도 대박이지. 오버드라이브 너무 없는데? 150에 파문. 300 달았나요? 좋아. 돌격에 파문. 그렇게까지 엄청 세진 않다. 400에
500. 그렇게 엄청 쓰지 않네. 아, 이거 회피하는 건 좀 혐의죠. 다 매겨, 그냥. 더럽게 많으니까. 그렇지. 어우, 야. 약간 안정적이다. 데미 들어오는 게. 700. 카운트 절 하면서. 900. 천, 돌격, 퍼플, 1200, 아,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아, 야, 조세바, 안 돼, 이거는 200씩 퍼플컨에 막, 이제. 아, 이거 뭐 하냐? 공중, 공중. 어, 아, 됐어, 공중 올라갔으면 어차피 50백 뭐야. 1300 좀 들어갔죠? 아. 겁이 많아, 노인네가. 얼마나 산다고 살면은. 그래, 다 싸워! 400. 1500 정도. 잡을만하다. 아, 의외로 잡을만하다. 아, 회복 한번 할걸. 6000. 다음 거, 잠깐, 다음 거. 불안해, 안 돼. 애냐 할 몸이야? 좀비네, 그러면은. 여기 좀비가 그게 통하던가? 아, 몰라. 잡아야겠지. 아, 좀비네. 가자. 어, 일단, 자기한테 써. 어, 자기한테 쓰고, 연륜. 그렇지. 다이아몬드 실. 피했고, 어, 별로 안 쎄. 할머니 죽이면 될 것 같은데? 할머니 죽이면 될 것 같은데? 할머니 뭘로 죽이지? 할머니 좀비 아니지. 아, 맞다. 할머니가 천 정도 할 것 같고. 아, 이거 해야 되잖아. 60. 80. 어어어, 무너뜨렸고요. 씨, 조종. 뭐야. 아이, 개사꾼이야. 할머니 죽여. 할머니 죽인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묘한데. 야, 세다, 딜. 연료 진짜 세다. 한번 회복해야겠는데? 와이노를 해볼게야 되나? 아니야, 시로 해볼. 아이씨, 오버 써. 그냥 어, 얼마 안 남은 거야, 내 생각에. 교정 나간다고? 아, 웃기지 마세요. 쓰레기 게임아. 아, 미치겠네, 이거. 아, 해보기시다. 연륜 있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혹두각신 좀 오버한데? 좀 풀리지도 않는데? 딜이 뭐 꾸준히 들어가니까 솔직히 한 명이어도 풀렸다. 아, 조세 무너짐. 고고. 이거 와인 한번 먹자. 와인 좀 남았잖아. 와인이 이제 많이 회복시켜주니까. 아, 일어났지? 조세, 그렇지. 너 갈란, 아, 델리어트 한번 때려. 아, 그냥 때려. 어, 믿어. 조셉을 믿어. 그 조셉을 믿어, 그렇지. 안 통해, 어디서. 조셉을 믿어! 그렇지. 다음 누구야? 13,500이요? 다음 누구야? 러버즈. 아, 다음 러버지야? 알았어. 조셉, 38. 올라간 거. 야, 이거 몇 개야? 4개. 8개. 진짜 러버지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씨. 아, 자, 원거리면 안 통할 거 아니야. 아, 일단 연료 때려. 어, 300이라고? 데미지 왜 이렇게 좋냐? 한 번 다 들어갔어. 랠리어트. 들어가긴 한다. 공중 날아가고요. 상태상만 걸리면 돼. 날아갔고, 둘 날아갔고요.
회복을 잡다위로 하냐? 아우 저 위에 있는 애가 깜빡이었죠? 제가 범인인 것 같은데 아니군요. 다 깜빡이네요 미친놈들이. 오 야! 대박! 하나 죽었냐 설마? 그렇지 둘 셋! 다음이야 다음 누구야? 더 썬도 전투가 있네? 이천의 원거리 실 2000인게 다야? 하씨 잠깐만 2000이라고? 파스타를 다 쓰고 파스타 쓰라는 거 아니야? 데미지가 몇인지 궁금한데? 야 이거 아니지. 아 이거 뭐야 데미지 저거. 아 실화냐? 나보다 느리긴 하다 미나또야. 뭐 아니다 150 탈수 상태야? 200 170 회복한 거야 지금? 신세끼네. 처음 세자 80 어 얘 망했는데? 너무 센데 쟤는? 경치 모은 게 있는데 당연히 봐줘. 거의 이제 만렙이야. 어쩌냐 이거? 그 만능 다이아몬드 씨를 거의 다 썼어. 또 언제 풀 거야? 상태상 푸는 거 있어. 조사장치 일단 쓰자. 회복까지 있는 게 너무 큰데. 어우, 조사장치 잘 들어간다. 150 들어간다. 만화 도 좀 회복해야 되니까 빨리 매겨주자고요. 조사장치 이렇게 만능이야? 아, 다이아몬드 씨 두 개 매겨야겠는데 이러다. 아, 일단 매겨. 조사장치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 아 다이아몬드 씨 이거 또 오링나겠어. 데미지가 너무 세니까 이거 뭐 부치대로 감당도 안 되고. 미나토 맞는 게 낫다. 체력이 많으니까 회복도 많이 되니까. 퍼센트 회복되는 게 너무 좋네. 120 어, 다행이네요. 그 안동했으면은 돌아버렸을 텐데. 아 근데 돌아버렸을 텐데 얘기하자마자 돌아버리게끔 나오는 데미지가. 그렇지. 그나마 그러면은 이제 한계 돌파를 쓴대요. 좋은 건지 혹시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 근데 내가 만렙 나도 한계 돌파를 쓰기 때문에 사실상 50%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나 괜히 때렸다. 회복해야 되는데. 야 이거 망했는데? 내가 더 빠르겠지? 탈수되면은 MP가 빠지나 보네. 마인 매기자. 이거 MP 여기서 빼고 시작하면 나 너무 아픈데 인간적으로. 조사장치가 이제 어둠이랑 상관없는 게 너무 다행이야. 자외선 조사장치인데 어둠이 걸리면 안 되지. 회복도 한 번밖에 안 썼고 비교적 괜찮네 의외로. 처음 만났을 때에 비하면 처음 만났을 때 그 공포에 비하면은 사뭇 다른 모습 좋고요. 야 이건 좀 아니지 그렇게 들어가면은. 아 너무 탈수가 너무 심해. 만화 뺏는 건 오버야 진짜. 만화를 채우는 게 자체가 너무 힘든데. 아, 됐다. 5000. 나 이러다 만렙 돼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냐, 한계 돌파? 더 썬, S다. 어, 근접이죠? 일격기를 쓸 줄 안다. 빨리 처리해야 된다.
잠깐만.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일격기가 있으니까. 그럼 일단 만화 회복을 시켜주자. 쟤한테. 들어가는 거는 끝내주게 들어간다. 속박 걸 수 있냐? 안 걸릴 것 같아. 그냥 중벌 때려야 될 것 같아. 150에 500. 금방 잡겠는데. 아 너무 아프다 근데 인간 좀. 와인 와인. 아 미친놈아. 말이 되냐? 실화냐? 그렇지 그렇지. 야 다크라이야. 개사기꾼이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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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빨리 때려. 일단 죽이라 생각해 다른 거는. 어 너무 아픈데 진짜 미쳤는데? 와인 다 쓰겠는데 이러다? 오버드라이브를 왜 썼냐? 못 움직이게 됐다고? 어 야 좋은데? 왜 못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아 왜 평타를 때리니? 그것도 풀어주고 그러니. 그렇죠. 깔끔 7000. 대체 얼마나 남은 거야? 아 저지먼트 잡고 하이프리스트 잡으면 돼? 아 데미 그거 안 봤다. 근거리 셰리 중거리 중거리. 아 그럼 거의 안 먹히는 거네. 너는 일단은 저지먼트 때려야겠다 야. 아 너는 회복해야겠는데? 아직까지 회복이 필요할까? 얼마나 있냐? 와인 9개. 다이아몬드 매기자. 어, 매기고 너가 연료 때려. 어 야 왜 이렇게 세냐? 한번 들어갔고요. 얘는 약한데? 아 너는 아 제가 근접이었구나. 저지먼트 별로 안 세다. 얘는 소환이 있으니까 그렇게 높을 것 같지도 않고 괜찮은데. 200. 어 데미지도 별로 안 세네. 어 얘가 이제 제일 강하다고 합니다. 어 근데 근접이네요. 한번 읽어보자. 레드가람드 다행이야. 상태상 잘 안 먹히고 일격기 보유하면 회복도 할 줄 알고 한계 돌파도 할 줄 안다. 한계 돌파는 뭐 안 하겠지 뭐 레벨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건가? 분노러시 하고 만화 채워줘야겠지? 아 모임. 잠깐만 이름 좀 곤란한데? 일단 방어 때려봐. 푸치딘 데미지가 안.. 아 야 이제 숨어서 복구한다고? 야 이거 반칙이잖아. 안 보이면 아예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야 자포자기 써봐. 어 미치겠네 얘 어떡하냐? 황매 앞에 써봐. 야 숨어서 회복한다고? 아 이거 오바잖아. 야 숨으면 레퀴엠도 안 들어가지 않나? 레퀴엠이란다 그 자외선. 레퀴엠도 어디서 기어나갔냐. 50 어둠 속에 가닥.. 어우 개이득! 100 데미지 넣고 어둠 속에 가닥고요. 죽여. 데미지 그렇게 안 세. 일격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 400. 어, 야, 좋아. 금방 잡혔는데. 역시 분노야. 분노가 강하게 만든다. 400. 어, 야, 이 잡았다. 그냥 잡았다. 이거는 솔직히. 아씨. 개우바죠, 이거는. 숨어서 또 회복하려고? 개우바지. 놓치는 거 안 돼. 놓치면 안 돼. 쟤는 안 돼. 씨, 매겨. 소비트 없어서 디오는 그냥 아 디오란다. 그 더월드 걔는 넘겨야겠어. 시야 좀 똑바로 잡아봐. 다 시야 바뀌어. 야 앵간히 해. 아 체력 회복한다. 근데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차지 않았나요 방금? 알아냈어. 딜레이가 어느 정도
좋아. 아, 나 뭐 했냐? 그걸 왜 했어? 아까운 차에 그냥 때려. 일격기는 당장 안 나오네요. 당장 안 나오, 레벨 때문에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할만해요. 당장은 데미 자체 신이시여. 이걸 쓰시라는 거죠 지금? 아, 야, 왜 이렇게 많이 줬냐 이거? 뭐냐? 살아야 돼 진짜, 살아야 돼 진짜. 식겁에서 나. 제 먼저 때리는 거 뭐 식겁에서.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진짜 죽으면 안 돼, 나 이거. 오늘 방종이야, 그러면 오늘. 아. 진 황매화빛 파문질주. 이제 이거 있으니까 잡을 수 있는 거냐? 파피루스의 조각. 뭐야, 이거. 아, 잠깐만요. 하나를 얻을 수가 있다. 파문 비책, 승자의 증거, 스테이터스업 아이템, 소지금, 동료 경험치 정도가 된다. 나 파피루스는 뭐야, 그럼 내가 얻은? 뭐야? 파피루스는 뭐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개똥 같은 거 준 거 아닙니까? 야. 느낌이. 야, 파피루스 뭐야? 파피루스 뭐야? 파피루스. 뭐야 이게? 뭐죠? 의의가 없다 진짜. 아, 회복하고 한번 걔한테 가볼까요? 걔 카즈한테 가보죠. 얘나. 아, 나 회복되면 되나? 회복되면 될 것 같다. 돈도 안 받았나? 다이아몬드 씨 있잖아. 팬텀 블러드도 있고. 어떻게 되겠죠? 500이랑 490이면 맞아도 버티니까. 여기 어디임? 저분 왜 이렇게 신나 떠쳐오냐? 아, 견문놈 이거. 건방진놈. 죽었다 너는. 나 레벨업 많이 했거든? 나 레벨업 많이 한 사람이야. 어디서? 그렇지. 거진 50대라고. 1000. 아. 아래 뭔가 하나 더 나온 것 같은데? 자포자기. 연료. 자, 연료 잡지 않을까? 연료도 조금 는 것 같아, 데미지 뭔가. 아. 나쁘지 않아. 가자. 요즘 그 양산대 있냐? 갈란드가 세긴 한가 보다. 아, 이제 50 찍으면 한계 돌파잖아. 아, 근데 50 먼저 찍어. 그냥 갈 거야, 나. 50은 필요 없어. 내 생각에는 저거, 얘는 이제 상태 이상이랑, 뭐, 따까리짓 하다가, 그게 아니지. 아이. 헷갈려 죽겠네, 맵. 아, 야! 그래요? 뭔가의 스탠드 능력이 발동된다고요? 이따가 한번 써보죠. 한번 써볼까? 요동친다 핫! 불타올 정도의 히트! 새긴다 혈액의 비트! 데미지 몇이었어? 잠깐만요. 데미지 좀 보고 갈게요. 네, 못 봤어요. 대사 치느라고. 360이야? 아. 분노로시 정도 들어가네? 괜찮네. 야, 괜찮은데? 제가 이제 파문에 약한 애가 아닌데, 저 정도면은 약한 애 더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많이 못 쓴다. 합체 기술보다 더 들어가겠는데 저 정도면. 합체가 400인가 500 들어갔으니까 그 카즈한테 카즈 한정. 하나만 더 줘. 올라가. 복수의 시간이다. 카즈야. 여기였나? 여기였니? 아, 잠깐 마 저기 맞는데. 아 이렇게 어우 미치겠네. 왜 이렇게 쫓아오냐? 그렇지. 어디서 말이야. 됐다. 아 바로 들어갔다. 카즈야 덤벼라. 지옥을 보여주마. 그게 안 통하니까 그냥 하지마. 자 마무와 애시디시의 보스. 그 녀석만은 편히 죽이지 않겠다. 갈란드 진 황매화빛 파문질주 요동친다 하트. 뱀이 몇이냐? 492. 하트 녹아내렸다. 녹아내렸다고? 회피하지 마세요 미친놈아. 아 데미지 좀 봐라. 저거 정도 회복해도 의미가 없겠는데. 어 좋아 대박이야. 아 야 용의가 멈춰. 잠깐만 너무 훅 가놓은 거 아니냐? 재생이요? 미친 새끼네. 잠깐만. 아 그래 회피해. 그래 시야. 그래 시야를 했는데 내가 심판한다. 그럭저럭 들어가는데? 괜찮을 거 잡을 거 같은데 이러면? 아 웃기지 마시고요. 아 이거 어떡하냐. 갈란드로 해야겠다. 재생하는 것 봐. 다르게 비트! 아 이거 안 통하는데 이러면? 어? 뭐지? 뭐지? 카즈의 오른팔 손에 넣었다. 우승자의 증표. 어, 감사히 먹겠습니다. 잘 먹었고요. 돌아갈래요, 저. 감사합니다. 뭐죠? 카즈의 오른팔 뭐냐? 카즈야. 아, 아이 공격 아이템인가 보다. 한번 써볼까요? 다 한번 써보죠. 궁금하다. 궁금하니까 한번 써봅시다. 보는 사람들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아, 더 먹어. 나 돈 많아. 나 9,000원 받았어. 치즈 토마토 샐러디 먹어주고요. 10만 원이네. 그거 비싼 거 사도 30이네. 스테이저스 올려주는 거 사도. 써보자. 야, 덤벼. 세이브하고 써볼게. 소모형 같으니까. 자, 아마 활도도 똑같은 거겠지. 그치? 조각 쓰고. 나는 활도. 활도는 광역일 것 같은데? 모임?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아까 그것만 들어간 거네? 파피루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힘들지? 한 거 짓불도 없는데 더럽게 힘드네? 잠깐만요. 조금 넘겨봐야 알겠어요. 잠깐만요. 카즈의 오른팔을 쓸만한 사용처가
어디 보자. 잠깐만, 어디서 다음 회차에서 쓰는 건가 본데. 아, 다음 회차에 쓰는 건가 보다. 아,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마도 그럴지도. 갑시다. 아, 그만 쫓아봐, 미친놈아. 아, 나 근데 이거 한계돌파 하고 가야겠다. 한계돌파를 안 하면은 안될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계돌파를 안 하면은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분을. 친밀도도 확인하자. 혹시 뭐 그거 잡아서 올라간 거 있냐? 어? 18인데? 아, 2만 높으면은 그거 보인다는데, 어깨동무하는 거? 2를 어떻게 높여? 엔딩 보면은 올려주지 않을까요? 아, 2가 문제네, 2가. 분노 질주. 진 매압비 파문 질주. 그래서 근접인 게좀 흡니다. 너무 친다, 하트! 불타오르는 빛! 파문 커터. 가 조셉 41. 만만 올리면 돼. 솔직히 만 금방 올리지. 만도 해도 9000인데 세 마리면 전부 올라가잖아. 나와봐. 있는 거다 알아. 나와. 그렇지, 들어와. 얼마나 빠르길래 저렇게 이동하는 거냐? 그냥 뭐 때리면 되잖아. 몰라, 약하잖아 얘. 벼락의 빛! 벼락의 빛! 싸게 먹힌다, 싸게 먹혀. 불러봤냐? 한끼 합니다. 야, 근데 되게 빨리 잡았다, 카즈. 난못 잡을 줄 알아,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귀신같이 오냐? 만만한데? 얜 정체가 뭐죠?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난 하도 옛날에 봐서 만화를 기억이 안 난다. 방어해봐. 아이고, 버티네, 이거를. 버틸 줄 몰랐어. 나 혼자 왔냐? 한명더 있지 않았나 이쪽에? 빰빰빰빠바밤. 방어력 몇이야? 140. 마구 먹어. 1000원씩 들어오니까 먹어도 남는다. 아주 좋아요. 알겠니? 그렇지. 분노 러쉬, 황멸, 700. 아, 1000 되냐, 체력? 나도 파문사인데 파문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미개한 놈아. 황멸 그렇게 뭐 선호할 필요도 없는데? 솔직히 중거리 기술이 좋은데. 야, 황매화 정도 되면. 아, 뭐 레벨을 말했어? 아이씨, 아슬아슬하네 또. 빨리 배웁시다. 540의 체력. 엘리어트 연료 슬슬 한방 나오지? 아, 그 뭐냐 데미지가. 아, 한계 돌파다. 5만 더 올리면은 레퀴엠이다. 내가 제일 셀것 같다 지금. 근데 조셉 체력 되게 많네? 이렇게 많아? 뿌리가 다른데? 갈까요, 엔딩 보러? 이 기나긴 고문 같은 시간 드디어 끝나간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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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파인 부분 두드리다 보면 뭔 일이 덮쳐올지 몰라. 물 마셔야지. 저승으로 갈수 있는데. 사람약 먹어야지. 맞다, 미쳤나봐. 실화입니까? 거기에 답이 있다고요? 비석이 있다고요, 여기에? 공략엔 비석 얘기가 없어서 이번에 최소 안 되나? 아, 비석이 어딨어? 비석을 알아야 되는구나. 비석. 비석이 없네. 비석 어딨어? 비석 어디 있나요? 비석 어딨죠? 비석? 아, 오른팔 먹어놓고 못 쓰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가 저승인데 비석을 어디서 쓰는 거지? 비석이 어딨지? 비석아, 서가, 이게 비석인가? 뭐니 너는? 우습게 부린 인간이 아니로군. 와무에게 죽을 자격이 있다. 건방진 녀석. 내 대장도 이긴 마당에 덤비고 있어. 아, 200 맞고 죽으시는 거죠? 아저씨? 미치셨나요? 야, 왜 이렇게 숲소를 괴랄하게 하니? 요동친다 하트 혈액의 빛! 녹아버렸음.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용이가 멈춰. 아, 내가 때리면 멈추냐? 내힐 주먹이냐? 전설의 힐 주먹인가? 아, 이거 아니지! 나보다 빠르네. 잠깐만. 와, 다 걸리면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애매한 것 봐라. 분노러시랑 황매야. 잡은 것 같은데? 이 정도 데미지면 안 잡았네? 한 번만 더. 그렇지! 아, 미친놈아. 그건 아니잖아. 어? 레드, 아, 갈란다. 한계 돌파했었지, 나. 아. 죽었냐? 아, 망했다. 잠깐만. 진짜 망했다. 팬텀 블러드 많아서 다행이야. 아, 재생 뭔데. 개오바입니다. 레드 갈란드. 황매화. 매직카드 플로차? 아, 그만 회복해. 미친놈아. 안색이 바뀌었다. 경계하는 거죠? 이걸로 복구, 일단은. 제발 회복하지 마. 아, 그거 아니지. 야, 회피까지 했다고? 어우야. 혈액의 빛!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슬슬? 아, 회피 좀 그만해. 미친놈아. 왜 이렇게 잘 피해? 뭘 믿고 저렇게 잘 피하는 거야?
몸을 적셨다고? 네 몸 적신 것 때문에 내가 데미지 입어야 되냐? 아 미친 게임이야. 아 봤어요 방금? 아 혼혈섭 같은 소리하네. 죽여볼라. 그 정도로 안 죽어. 좋아. 연전이냐 설마? 아 미나톤 괜찮아. 아 미나톤 괜찮아. 잡아봐.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한 번만 회피하고 때려봐. 내 생각에 죽여 그러면. 그렇지. 죽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니야. 한 번만 더. 아니 비석이 어딨어 비석. 비석이 어딘지 알려줘요. 응? 흉가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계속 간 게 흉가예요 여태까지. 아 잠깐만. 아씨 뭐.. 아 여기요. 아 저기 비석이에요? 아 그럼 저거 죽인 다음에 진짜 순간적으로 저 의사 보고 앞돌인 줄 알았는데. 아. 쓰면 된다는 건가? 써볼까? 궁금하다. 넌 이 와무에게 죽을 자격이 있다. 지랄하고 있네. 써봐! 야! 아, 병신아. 주유 쓰는 건가 보다? 와무 죽이고. 와무 저, 아. 와무 저 새끼 저거 더럽게 센데 어떡하냐. 한 개 돌파써야겠다. 막 죽겠다. 어차피 두 방 컷이긴 한데 한두 방 컷이긴 한데 카즈보단 낫다. 한 개 돌파. 황매화. 황매화. 오라 오라. 야 많이 들어간다.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씨 해야 될 것 같은데. 쟤도 뭐 비웃거나 그런 거 있겠지. 그렇지. 비트 계속 넣어. 어차피 쟤는 마나가 없으면 못 싸우니까 그래도 한 번은 넣어야겠지. 아 조세바. 아씨 텐텀 블러드. 이번 건 훨씬 괜찮은데 전보다? 그리고 내가 너무 튼튼해 지금. 황매야. 아, 야 미친놈이야. 즉석이야 저거. 아, 텐텀 블러드 이 비싼 거를 5천짜리라고 하나에. 황매야. 야,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 살려놨더니 저렇게 죽는 것이냐. 왜 이렇게 튼튼하니 쟤? 쟤가 더 튼튼한데 걔보다? 한계 돌파. 한계 돌파 써야 된다. 무조건 딜 넣으려면. 그렇지. 출을 맞았고 한계 돌파. 황매야. 아, 야 조셉 건 안 돼요. 죽을 때 되지 않았냐 진짜 인간적으로? 야 사람이면은 좀 죽을 때 된 거 아니냐? 아 통화 내일 기억 같은 소리 하네 저. 이라도 가볼까. 야야 뭐야 쟤 왜 저렇게 쎄.
아, 형만 하다 끝나겠어. 그냥 때려야겠어, 얘로. 너무 아까워. 회복 안, 아, 왜 이렇게 쎄, 얘? 아, 다 단대가 됐나보다. 저기 들어, 저러는 거 보니까. 아, 위험하다. 그렇지. 복구, 일단은 회복한 것만큼 복구는 거의 된 건가? 에드갈란도 의미 없잖아, 분노러시. 아, 그러지 말자, 우리. 우리 사이에. 갈란 때려. 죽어야 될 것 같은데? 풀회복 없냐? 전설의 명약인데 지금 못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니? 자살할 순 없냐? 써야 돼? 위에다가? 어, 그렇지. 경계 나왔다. 항매야. 어, 왔다. 야, 진짜 많이 썼다. 9,000원. 우승자의 증표 하나. 어, 알아보는 건가? 야, 디오를 보고 겨우 흡혈귀 한 명이라고? 근데 강한 거 보면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아, 더럽게 세긴 하네. 야, 디오도 진 황매화빛 하면은 그냥 삭제되겠는데? 마모는 바람이 되었다. 바람 같은 소리 하네. 발효해볼라. 그렇게 쎄, 미친놈이. 먹자, 그냥. 어디서 휴대식량. 어차피 쓸 일도 없어, 이제. 에시디씨. 하여튼 충분하겠지? 실시 안 나와? 어쩌라고? 아, 메뉴키가 안 눌려져. 여기서는. 아, 뭐야? 된 거야? 골 때리네? 이거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임. 야, 저거 했는데 어떡해? 와무라고 한번 쳐보자. 잠깐만요. 와무. 와무, 와무, 와무. 아, 와무는 40 이상만 볼 수 있는 거야? 아, 그렇네. 그렇다고 써있네. 와, 그럼 나도 되게 운 좋게 본 거네. 아, 개별 엔딩이 있네. 아, 개별 엔딩에. 아, 조셉은 아니구나. 아, 잠깐만요. 와무밖에 없는데? 아, 잠깐, 그럼 카즈의 오른팔은 뭐야? 카즈. 카즈 오른팔과 에이자의 적속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에이저의 적성은 안 줬어. 뭐야? 도끼를 빠뜨렸다고 말하는 남자에게 가서 다른 캐릭터는 없을 것 같은데 뭔가? 그리고 머플러를 한 남자가 있대요. 머플러를 한 남자가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스트레이초래요. 누가 스트레이초니? 도끼를 들게 생긴 놈은 하나 있거든요? 아, 쟤 개구나! 필 오브 포춘! 아, 쟤 묶어놨는데 죽었구나! 개웃기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카즈를 잡았는데 팔을 쓸 법을 모르겠어요. 너는 왜 실체가 있니? 신이 있는데 신을 전기톱으로 쓰러뜨릴 수가 있다고? 그게 활도겠죠? 그럼 신이 누구야? 그래서 신을 죽이는 팔이라 그런 거구나. 너무 어려운데 이거? 너무 고인물 컨텐츠인데? 이거는 고인물이 아니라 너무 친목 컨텐츠야. 친목하는 사람들끼리만 알수 있는 컨텐츠잖아. 활도 한번 쳐보자. 활도. 오른팔. 아, 이거 너 개오바야. 오른팔. 증표도 두 개나 먹었어요. 의도치 않게. 증표도 엄청 먹었어. 와무가 없어. 공략 쓴 사람이 와무의 존재를 몰라. 그러니까 다른 공략에 가서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와무만 쳐보자, 그럼. 일곱 번째 센서 와무. 잠깐만요. 와무. 유령의 방. 아, 이게 유령의 방이구나. 건물에 유령이 존재하고 엠포리오 엘리존을 만날 수가 있다. 조셉 조스타 레벨 40 이상이면 수정글 통해서 저기로 와무를 만날 수 있고 무하마드 압둘 카케인 노리아키 또는 장폴라레프 40 이상이면은 미래 유사에 나왔던 사악한 화신 디오와 싸울 수 있다. 둘다 이기면 우승자 증표 하나 드랍한다. 이기는 수정구에 관한 특수한 이벤트는 없다. 조타로가 40 이상이면 사가 시리즈 막의 탑사 최종 보스인 신과 싸울 수 있다. 레벨은 다안 돼요. 40 이상이 전부 다. 조셉만 됩니다. 아, 최종 보스인 신과 싸울 수 있다. 아, 그래? 아, 그게 신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쿠조 조타로로 40레벨 이상에서 최종 보스를 만나면은 걔한테 이제 활도를 쓰면 걔를 죽일 수 있나 보다. 맞는 건가? 세트신전을 끝난 뒤 완전 무적생물 된 무기를 사용하면 이름 그대로 신을 한방 손상시킬 수 버릴 수 있다. 아, 이벤트로 써서 경험치와 돈을 못 얻는다. 아, 이거 쿠조 조타로 40을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다고 합니다. 디버그 룸은 뭐야, 그럼? 원작 캐릭터의 보형 그래픽을 볼수 있는 곳으로 완전 회복, 소지금 조정, 주인공 및 동료 레벨 조정, 동료 우호도 조정, 동료 영입, 외모 및 스탠드 변경, 선택형 킹 크림슨, 원하는 BGM 재생, 인카운터 확률 조정, 스탠드 기술 랜덤 추가, 시간대 돌리기 등, 모든 엔딩 및 후일담에 염락 가능하다. 그런데 보면은, 서기의 애니를 통해 싸울 수 있는 강화된 타로 카드 스탠드사 랜덤 나오며, 이외에도 강화된 디오 작가와 싸울 수 있다. 디오와 작가. 그래픽은 키시베 로안이다. 푸치 신부에게 말을 걸면 주인공의 스탠드 기술을 초기화시켜 줄수 있으며,
7주차부터는 스탠드 주인공 보형 그래픽을 보시고, 11주차부터는 빈지가 출연한 환상의 세계를 데려다주고, 아나수위를 통해 주인공 성전환을 할수 있으며, 게임 작가인 클레이맨과 싸울 수 있는데, 1.5차 이상 지나면, 진정 클레이맨과 싸우면 디버깅 시스템을 얻을 수가 있다. 아. 아, 그러니까 조조를 조타로를 40레벨 찍으면은 신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26이거든요. 아, 거르죠 우리. 팔도도 갖고 있고 나 여차하면 다음 회차에 보는 걸로 하죠. 조타로 키우면 되니까 이제 난 다음 회차 들어가면은 원거리 기술도 얻을 수 있고 지금 얘 올리는 건 너무 오바다. 아 물론 적 있는 아 조금만 올려보 조금만 조금만 올려보자. 조금만 올립시다. 40까지 절대 못 올리고, 솔직히 너무 오래 걸려.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아, 좋아. 조사 너무 약하다. 3000, 1000. 어! 비전의 책 바람? 아, 증표 8개나 있어? 아, 증표 9개면은 원하는 거다할수 있는데. 공열 파푼, 뭐야 이거? 바람을 담아 전체 공격해보자. 그냥 먼 거리로 통하는 거야, 저거? 개사기네, 그러면. 뭐야? 하나도 안 맞았어. 야, 뭐야? 야, 아 뭐야? 뭔데? 아니, 아니 뭔데? 아니, 이 황당하잖아 이러면은. 의의가 없다, 의의가 없어. 의의가 없으셔. 아, 그건 아닐걸요? 아, 그럴라나? 아이, 게임 만든 놈 마음이 시겁다. 아, 미친놈 잡아. 게임 개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진짜. 아, 이해가 안 돼, 난 보면은. 일단 얻었어요. 저건 한번 써보면서 깎아놔야겠네요. 좋다고 레벨 몇이니? 너가 지금 4만, 이제 20만 올려야 되거든. 이제 16만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그 제일 센놈3000 주니까, 그 녀석을 10번 자면 3만이죠. 53번 정도 잡아야 되네? 솔직히 할 만한데? 하지 말자. 하기 싫어. 디버그룸, 무슨 디버그룸입니까? 게임을 적당히 즐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아저씨, 가자. 그리고 이제 일부 디오랑 싸울 수 있다고? 압돌, 루트를 잘 탔으면은 나쁠 거 봤을 텐데. 갑시다. 마모 봤으니까. 팬텀 블러드 많이 쓰긴 했는데, 디오 정도는 문제 없겠죠. 디오 따위는 뭐, 그죠? 이번 엔딩이 조셉 엔딩일 거예요. 20, 제일 높으니까, 아마 나오겠죠. 다이어 같은 애들. 20 아니면 안 나오느냐, 설마? 아, 그럼 아예 못 봐. 아, 답 없어, 그러면. 그럼, 아예 못 봐. 18인데 지금 올릴 방도가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제가 우승자의 증표를 쓰면은 20을 올려서 엔딩을 볼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우승자의 증표가 디오를 필드에 잡으면 하나를 얻어요. 그리고 20% 확률로 더월드를 죽였을 때두 개까지 얻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단 9개인데 9개 있으면은 킹크림슨이랑 다음 회차 시작하는 거 4개 들어가죠. 거기다 이제 조조 스타플렛이나 더월드 5개 하면은 다음 회차를 시작하면은 전부 다 한꺼번에 볼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엔딩을 포기하고 디오를 죽여야 돼. 아, 근데 조셉이랑 같이 못 싸우면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잠깐만요. 혹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 있나? 없어. 이거는 디오에서 운빨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는 그냥 봐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그런 거 중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아, 근데 어차피 내가 못 이기면은 똑같거든요? 근데 내 생각엔 나 1대1로 이길 것 같아요, 디오. 1대1로도. 난 그렇게 믿습니다. 모르는 거잖아. 또 가서 봐야 하는 거잖아? 답이라고 합니다. 티렌스 티 답이. 제이 답이의 동생 티 답이. 아, 왜 이렇게 속이 쓰리냐? 빈속이라 그런가? 형은 당신들과 싸워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형이 악입니다. 원한 따위 요만큼도 없습니다. 형은 형 저는 저 디오님을 지킬 뿐입니다. 게다가 형과는 나이가 10살 차이 이상 납니다. 나 형을 존경하고 있긴 하지만 세대가 다릅니다.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이제 엔딩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빨리빨리 갑시다. 둘중한 명만 보면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처럼 막 양쪽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텀신. 그냥 씹고 그냥 아무데나 때리면 돼요. 어차피 다 읽어냅니다, 지금. 와. 조타로, 하이에로, 펀트, 그린 가야죠. 같이 같이 가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2루트 타면은 이 정도는 올라가겠지. 내가 희생을 하는데 양심머리가 있으면은. 그쵸? 아, 좀 찾아보자. 잠깐만, 한 번만 더 찾아볼게. 우호도 좀 찾아보자. 우호도. 누구들 못 보니까. 티다비. 아, 몰라. 그냥 되는 대로 합시다. 우리 뭐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궁금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조셉 동네 나오는 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지 종는데. 갑시다. 압둘, 압둘. 저장합니다. 15 해야죠. 레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엔간해서 다 이길 것 같은데? 이 리얼리티 박진감이다. 어우야. 그 미국 만든 녀석인가 보다? 엑셀런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빨리. 아, 니놈의 콜렉션 저거. 피규어 자랑하는 오타쿠 같은 녀석. 나 저번 디지펫 어드벤처 끝났죠? 유희왕 듀얼링크지 끝났죠? 나 이제 할거 하나도 없네? 이게 해방된다는 기분인가? 모바일 게임 하나 파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지 이제 약간 이제 님들의 그 약간 교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해본 적 의미 없겠지만. 모바일 게임 편하긴 하다. 자동전투 돌려놓고 스태미너만 쓰면 돼서. 사실 게임을 하는 것보다 그냥 돌려놓고 딴거 하면 되니까. 혼을 끄집어낸다. 나와 형의 차이점이죠. 적어도 조타로, 넌 이미 내 페이스에 말려든 상태야. 조타로. 영혼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영혼을 만질 수가 있었죠. 만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뭐 사기꾼 능력이야, 쟤는. 근데 회복감도가 떨어지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선택을 해도. 올려줘야 돼. 이 정도 올려줘야 돼. 4명이나 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말해두겠지요, 두지요. 미나토 당신을 희망합니다. 아, 이 강제였냐, 설마? 그럼 누워두고 나발이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상대하겠다요. 자신 있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카케이랑 대화 걸어서 아이템 주라 그랬는데, 나. 아, 그거 아니지. 다음 회차부터 이제 드래곤 퀘스트 할수 있다고? 자신 좀 있다고 나설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 나를 제물로 바치고 이겨라. 현관은 다릅니다. 속임수 쓰지 않죠. 저장. 가자! 저장하러 가자! 바로 가자. 이게 못 이기는 걸로 기억합니다. 얘가 20초 컷을 찍는 놈이고. 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깃발맨한테 대화 걸려서 이게, 집에 있는 거 깃발맨 쓰면은 20초 어떻게 끊잖아요. 지금 3개 먹고 그랬었는데. 어찌됐건 여기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중에 가다가 멈춰서 뒤로 빠지기 때문에 무조건 져요. 무슨 실력자의 어쩌고저쩌고 쓰면은 오른팔인가 그걸 쓰면은 된다 그랬거든요. 카즈의 오른팔 말고요. 그걸 얻는 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멈춰버리기 때문에 절대 못 가요. 20초 컷을 딱 찍어버리기 때문에. 갑니다. 이길 수 있긴 하냐, 이거? 팝콘 봉지가 펑 하고 터지는 소리에 심장마비로 중대도 미나토의 영혼은 전 세상에 가버려. 그냥 속도 다운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20초가 안될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무조건 질것 같아. 이기는 건 모르겠어. 어떻게 이기는 거야? 나도 저게 되면은, 나도 저 속도가 되면은 쟤랑 부딪혀서 떨어뜨려 버리면 되니까 속도 그 깃발맨을 하면은 그럼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피하면서 뒤로 밀리고 속도 내리는데 이긴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져버린 거구나. 이러면 슈퍼 스킵 됩니다. 아 근데 다이어 같은 거 애들 다 나오겠지. 친밀도 되겠지. 카쿄인 조조. 아니 아차. 영어를 놓쳐버렸어. 그건 언제 졌냐? 허미포플이 감겨져 있다.
사기꾼 새끼들. 네 생각쯤이야 금방 알 수 있지. 남의 생각 읽을 수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 사는 거. 개 꿀잼 아닐까요? 에? 만화책 같은 데서 보면은 생각을 읽으면은 사는 게 재미없다 그러는데 사는 건 지금도 재미없어. 아... 읽는 게 재밌을 것 같아. 개 꿀잼 아닐까요? 욕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뒤져서 오는 마을어씨 다 광역기로 그냥 광역기로 조지는 거야. 20m 대체 언제 맞냐 저거는. 혹시 잠깐만요, 중거리면 다 맞냐? 척지 맞네? 어 맞네 내꺼? 때리자. 연륜? 아 뭐 했니? 아 다비 따위한테 문 두들긴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착각인가? 잠깐만요. 귀신 있나봐. 화장실 갔다 오면 뭐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 안에 아무도 없는데. 아이씨, 존나 쫄아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밤에도 막 자고 있는데 뭐 부슥부슥 소리 나고 존나 무서워. 졸라 약하네요. 아, 말이 막 거칠어졌네요. 공포에 떨어져 갑니다. 잡았다. 3,000원. 팬텀 블러드 좋아. 여기는 와인 창고. 저런 환기도 안 듣는 데서 게임한 거야? 나랑 똑같네. 벽 뚫고 나가서 부딪혀 있는 것 봐. 바닐라 아이스 케니지 다비 동생. 역시 너희는 바보들이었어. 케니지는 너무 얼간이같이 나가긴 했다. 얼치기, 내 놈의 능력은 조스터놈도 쓰러뜨리는 건 무리다. 찌그러져 있어, 알겠나? 얼치긴 진짜 얼치기네. 하... 드디어 끝나간다. 70시간에 걸친 이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냐? 얼치기, 디오의 방은 어디야? 지옥에 있는 곳을 안내해. 서쪽 탑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기다려요.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저는 흡혈기라서 받으면 소멸한다. 두 명 모두 무사하면 좋을 텐데. 100여는 두 명과 한 마리라고 해야지.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미 죽었을 거라고 계산하고 있어. 죽어도 상관없나 봐.
아리옵다 디오. 전부 다 한꺼번에 싸웠으면 좋았을 텐데. 다 같이 게임방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 나오고 그러면은 플래티나 저기 더월드 써도 한 몇 명 죽을 때쯤 되면 눈치 챌 거 아니야. 다 뭐 오히려 아 바닐라가 나오겠지 뭐. 바닐라에 말 잡겠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막 때려가지고 잡으면 되겠지 뭐. 계단을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려가 있었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도 무슨 짓을 다 한 건지 모르겠어. 아이고야.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 나를 구하려다. 근데 황매화비, 진황매화비 소비량 99인게 합체 기술은 100까지 떨어지는데 그럼 세 자릿수로 떨어지는 기술도 있는 건가? 레케미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불안하다. 얼치기! 사장 하시겠습니까? 사장 해야죠. 이 간이록은 다들 조심해. 간속했던 보장은 없어. 주변에 숨어 있을 수 있어. 두 번이나 당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 엔딩 보는 거 너무 불안해. 이미 두 번 당했으니까 너무 불안해. 백 속에 있어. 흑 백 흑백 용기가 넘쳐 흐른다. 인연 없다요. 그냥 따라왔을 뿐. 개찐따 같네. 아, 나 왜 개찐따됨. 단 하나뿐이다요. 반드시. 왜 요 안 쓰냐? 되겠지요 해야지. 소망란 얼치가 들어있다. 밖에 구멍은 왜 뚫려 있는 거예요? 저 탈출구 누가 뚫어놓은 거야? 혈관에 고드름이 들어간 기분이야. 위험해, 정말 위험해. 해가 지고 있어. 너무 시간이 오고 말았어. 나 너희들과 마찬가지인 기분이야. 상황이 변했어. 놈의 스탠 더월드를 만나고 어떤 능력이 짐작도 안 가. 길도 모르고 좀 진짜 엔딩이다. 싫어. 난 도망은 못 쳐. 압도를 이긴 날 위해 죽었어. 도망치는 것만은 못해. 조세부한테 가야죠, 저는. 조세, 아마도?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일단 포레드프랑 가면 포레드프랑 숨어있거든요, 같이. 어? 자동이야! 자동이야, 선택 안 했지, 저. 야, 자동이네. 야, 대박이다. 세이브 안 해, 근데. 근데 난 이거 이제.
필립스 상원리언 엔딩이 있으니까 세이브가 중간에 있긴 하겠지. 의기약. 손 꺾임과 동시에 흑인을 백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디오의 위험. 종신현을 아, 형 왜 이렇게 꼬이냐? 종신형 그래. 종신형을 받게 하겠다.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어떻게 안에 있는 거야? 상원은 엔딩 안 봅니다. 상원은 엔딩 카디건 주편 보세요. 100턴 버티고 그거 안 합니다. 빨리 엔딩 보고 좀 자야겠어요. 피곤하네요. 어제 너무 늦게 자서 일이 많았어요. 아,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 미치겠네, 진짜. 오늘은, 예, 했죠. 오늘은 그거 2시간씩 오겠습니다. 엔딩 보고 끝날 거지만. 원래 친밀도가 떨어지면 45가 안 되면 이제 선택지가 없죠. 그냥 예죠. 밟아. 와무가 카즈가 불러준 숙면 타입. 아, 너무 사기해서 체력이 999가 회복되면 어떡해. 600이 들어갔는데 나는. 그 우주선 타는 거예요? 우주선이랑 뭐 이것저것 있더라고요. 나중에 디버그룸 같은데 가면 한 번에 다 보자고요. 보게 되면은. 안심해라 카쿄인. 제기랄. 두 번 다시 질까 보냐. 하필 넌 죽는 목숨이야. 스타프레 행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상상 초월한 스탠드. 아, 나 근데 친밀도 반응 안 봤다. 오디오로. 아, 보고 싶었는데. 아, 세이브하고 이번에 세이브하고 보러 가죠. 궁금하네요. 14 세이브 있으니까. 뭔가 날아옵니다. 스님이 날아왔죠. 보는 거 이쁘셨어, 우어도. 아, 이 우도 안 나왔겠지, 우도를 내가 계속 확인했는데. 어, 글씨가 안 나왔나 보다. 보지 말죠, 그냥. 우도가 낮으면 이제 멸시 받는 거고, 높으면은 뭐, 평가받는 게 아니라 높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나오나 보다. 꽤 높은 걸로 아는데, 80 되지 않나요, 거의? 양면 협공. 빨리 죽어. 뭘, 버티고 그래. 그렇지. 이것이 버팡의 결계. 디오가 5초 멈추면은 20m 거리 5초 안에 뜨는 건 뭐 당연히 되겠지. 흡혈기인데. 무람장 생각 좀 해보자. 이것이 더월드다. 근데 공중을 저렇게 해. 쇼핑. 그렇지! 꽤 잘 가시고요. 저번에 그 절망. 엔딩 안 되는 게 절망하고, 2회차가 안 되는 거 보고 또 절망하고, 들어가서 친밀도를 봤는데 마이너스인 거 보고 또 절망하고, 우승자의 증표 썼는데 2 올라가서 더 절망하고. 나 진짜 절망의 끝이었지, 저번에는. 진짜. 어? 야, 아니야. 나 좀 놓아줘, 이 게임에서. 이 게임 삭제하고 싶어요, 제발.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거야. 예전에 영화 중에서 그 마트에서 시간 멈추고 그림 그리는 영화 있지 않았나요? 내용이 뭐였지? 메시지입니다. 이제 한 개입니다. 조스타씨, 받아주세요. 전해주세요. 미나토 모두들 지켜줘. 카효인 태양의 에너지 밥은 밥 끊어버리고요. 미나토 여기서 후퇴다. 근데 모두 사는 엔딩 몰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중요한 게 있을까? 카효인, 자네 시계탑을 쏘아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거지? 풀었다요? 시계 바늘을 파괴. 시계를 멈춘다. 시간을 멈춘 능력이었단 말인가? 초성 퀴즈 너무 심하잖아. 저 어떻게 그걸 알아? 그거 보고 시계를 또 공격한 것도 웃긴다. 어떻게 그렇게 상황 판단이 빠르냐? 똑똑해 진짜. 작가가 똑똑해. 시계를 멈춰서 시간 멈춘 날 알려준다니. 야, 진짜 똑똑해. 보면 되게 머리 좋은 것 같아. 나는 카효인이다. 더월드 없으면은 디오는 와무거태드보다 약할 것 같다. 더월드가 있으니까 진짜 괴물처럼 센것 같고. 엔딩 나올 거지? 구해줄 거지? 믿고 있어. 야. 제발. 싫어하냐? 아! 조셉을 향해 날아온 칼이 어느새 주변의 비눗방울에 의해 튕겨져 날아갔다. 뭐냐, 이 비눗방울에 스탠드냐? 비눗 방울. 수행이 부족한 모양이군. 흡혈귀 한 마리에 그렇게 쩔쩔매다니. 아직도 이게 그 꼴이니까. 야. 내가 안심하고 죽을 수가 없는 거다, 조조. 지옥에서 돌아왔다고? 파문술사인가? 아직 생존자가 있었을 줄이야. 이 디오가 단순한 흡혈귀라고. 멍청한 녀석. 창문에 쏟아지는 무수한 빛이 디오의 몸에 닿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다. 뭐야? 야! 멍청한 놈! 이 순간을 기다렸다. 야, 동료, 됐다마나! 이놈이고 저놈이고. 100년 전 실패한 기술을 질리지도 않는. 존재감 보소? 아, 냉동법 아직도 쓰냐? 미개한 녀석. 아니야, 낙사했는데요?
뭐야, 스피드 에건 빠지냐? 요동친다 하트, 불타오를 정도로 히트. 좋아, 혈액의 비트 간다. 오, 야, 더월드 다이아 염상이야. 야, 시저 체력 700이야 만화 900이고 뭐야, 만렙 넘는데 이러면은? 야, 뭐야, 쟤 왜 저렇게 세? 조셉은 왜 저렇게 세, 이거? 아, 조셉은 원래 셌구나. 한계 돌파. 진 황매화빛 파문 질주. 디오 가자. 아, 더월드, 아, 디오 가자. 야, 레벨 좀 봐. 너 진 황매화빛 없냐? 아, 너도 있구나, 디오. 한 놈은 말 안 듣는데. 야, 700? 500? 야, 데미지 왜 저렇게 세냐, 쟤? 나도 강해질 거야. 강해지고 만나자. 데미지 20. 야, 그냥 짜져 있어라. 뒤로 죽었다, 너는. 600? 야, 내가 할 것도 없는데? 2000 들었어. 이미. 힐 할 것도 없는데? 아, 너무 센데? 분노러쉬. 2500. 야, 나 데미지 왜 이래? 3000? 뭐야? 왜 이렇게 세시죠? 1대1로 이기겠는데? 이거 아니잖아. 아, 야,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은 다이아몬드 씻으면 저 300 차겠는데? 말도 안 돼. 이 디오가 이것이 조셉 엔딩, 파문전사 엔딩. 감동적이야. 만원에 망고시 우성주의 증표. 어, 두 개 줬어! 와, 원하는 거 다 했다. 다이아 레벨 33. 말도 안 돼. 야, 카운터긴 하네, 파문이. 근데 그래도 디오 더월드 안 써서 이긴 걸 솔직히 말해서 더월드 썼으면 바닥 잘랐지. 멈추고 한 번 썼으면 그냥 한 방에 전멸했을 텐데. 더월드를 왜 안 썼대? 시저는 와무한테 털리지 않았나요? 시저 솔직히 족밥 아닙니까? 걘 좀 아닌 것 같은데 시저는. 난 내 생각엔 그래도 카즈가 센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카즈는 완전 무적생물 돼서 센 거 아닙니까? 그 전은 솔직히 디오가 셀 것 같고 더월드가 있으니까 완전 무적생물은 모르겠는데 계속 솔직히 실력으로 이긴 거 아니잖아요. 운으로 이긴 거지. 화산폭발 같은 걸로 이기지 않았나요? 카즈 완전 무적이 얼마나 센 걸 떠나서 조셉은 그렇게까지 쓸 것 같지 않은데 왠지 느낌이 에. 조타로가 더 셀 것 같은데 파문이 좋긴 하다. 아, 의자 소리 왜 이렇게 나?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해야죠. 5번에 장비와 전력을 재정돈 하겠나. 아, 예. 전략 사나이의 공격이다. 디오 저택의 지하실. 넌 죽었다. 그냥 때려 죽인다. 말 그대로 엘리샤. 아, 의자 소리 왜 이렇게 많이 나. 야, 세이브 한거 보니까 무조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저기 넘기 끝나요. 친밀도가 안되면 32하면은 종합으로 하드면은 그냥 끝나더라고요. 하드는 너무 헤디였어. 하드는 나 지금 해도 60 마이너스 60 하면은 엔딩 못 볼 것 같아. 말도 안 돼. 하드는 진짜 앵간히 해야지. 어? 흡혈가든 덕분에 병은 완치했지만 우리 아이는 웨스블룬 웨더리포터 막 떠들고 있죠. 중요한 내용인가요 이게? 진짜 웨스를 찾기 위해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놈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시간 가속을 위해서.
아, 왜 이렇게, 어우, 잠깐만. 하나위록스의 스탠드 능력, 운명을 관측할 수 있는 힘. 그만 떠들고 빨리 좀. 글씨를 진짜 웨스를 찾기 위해. 일곱 명째 스탠드사 미나토 다시 되돌리기 위해 노물 간첩을 제거해야 되는데 운명은 변해버렸다. 처치해야 한다. 그런 건가? 전부 들었다요. 애복하고 있었다요. 결착을 지어주지. 아, 또 깝친다 또. 아, 흡혈귀라는 걸로. 그냥 뭐 사지 분해를 시켜버려. 때려부숴 레드 갈란드. 아, 때려부수라 그러는구나. 카디건즈는 수술 시작이다 이랬는데 때려부수라고 합니다. 무식한 녀석. 한계 돌파. 아, 그런 귀여운 공격으로는 기수도 안 나지. 한번 써볼까? 공열 파문 질풍. 어, 야, 데미지 좀 봐. 공열 파문 질풍. 흡혈귀 전용 기술이구나. 한계 돌파. 야야야 잠깐만. 야 잠깐 이거 아니야. 아, 다이아몬드 씨 어딨어? 그렇지 아름다워 아주. 한계 돌파. 그렇지 죽었어 이제. 주먹으로 죽인다. 얼마나 들어가나 볼까? 야 거의 파문질 축구. 분노 러쉬. 근데 공연 그게 좋긴 하다. 흡혈귀 상태로 공연? 어찌됐건 심판한다. 괜찮은데? 공열 파문 질풍 파문 들어감 흐른다. 어 좋아 흐른다. 너좀 튼튼하다 이 자식아. 레드 갈란드로 완전 떡을 쳐버릴 줄 알았는데 파문으로 잡지 않나. 이게 뭔 크레이지 DX 엔딩이다. 카디건즈 은근히 좋았어. 레드 갈란드는 레퀴엠 안 나오면 약할 것 같습니다. 레퀴엠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아직 20대 기술 쓰고 있으니까 분노 거니까 50대 기술 나와줘야 돼요. 웨스 나의 웨스 유유 몸이. K4 욕해 죽은 건 내가 아니야. 엘리샤, 부디 열심히 살아줘. 나는 언제까지 널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벨링! 나도 여기까지 작별이야. 고마웠다, 미나토. 네 기억은 사라지겠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 영혼이 기억하고 있어. 우리가 사라진 후, 이 세계의 반을 원래도 돌아갈 것이다. 그뒤 운명은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두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은 영원히 기억한다. 기억하지 못하러 너의 마음속에 남아있어. 운명을 바꾸는 힘은 스탠드의 능력이 아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얼굴도 안 나온 주제에 대사 치는 거 봐라. 더럽게 많이. 안녕, 잘 가. 스틸시, 벨링, 엘리샤. 체력만 놓고 보면 디오급인데, 거의? 아, 물론 전투력은 딸리지만. 카이로 사막. 어? 아, 20 됐나보다, 워도. 죽을 상이야, 조조. 비록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속은 별로 성장하지 못했어. 아시모 죽을 수 없는 거라고 좀 똑바로 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왔군. 후후. 여행 즐거웠다, 조조. 다이아 너무 약했어, 솔직히. 저렇게 약할 것 같으면 스피드 액원이 힐해주는 게더 나았어. 아유, 스피드 액원 미래 얘기 스포 당했죠?
나와 마르크와 아버지가 볼수 없었던 만큼 좀더 세상을 많이 보아줘. 그래서 여기 작별이야. 그럼. 무의식으로 취한 것은 경례의 포즈였다. 아, 좋다로 뭐한 것도 없네. 프랑스 돌아가야겠나, 폴라레포. 이제 가족도 없잖아. 가족도 없는 게왜 돌아가? 인도를 가서 누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쪼잔한 손자, 미나토. 너야말로. 잊으려고 해서 잊을 수 없는 녀석이야, 내 놈은. 건강해. 다음 회차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일 할게요. 나뭐 새로 시작하고 세이브까지는 해야겠죠? 아, 너무 오래 했다. 피곤타. 끝. 엔딩 좀 볼까? 아, 엔딩 좀 볼까? 다본것 같은데 완벽하게. 일본에 있던 홀리 씨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조스타 씨는 거짓말을 하고 일본에까지 사실을 들켜 수지큐 씨에게 대단히 혼났다고 한다. 조스타도 미국으로 돌아가고 시끄러웠던 일상도 잠잠히 잤다.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취직. 조스타는 지금 해양 탐험가가 되었다. 1인자로서 학교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나는 프리랜서로서 나름대로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오후 일정은 저두 사람 어디서 봤는데? 아, 너는 미나토냐? 조스타 씨? 야, 79세 그럴지도 모르겠지. 오히려 자유롭게 살라고 프리랜서 하는 거겠죠. 돈 없으면 은행 털면 되는데, 야, 뭐. 은행 금고를 주먹으로 부술 수 있는 놈인데. 안 그래요? 다른 이유야. 범인을 찾기 위해 살인사건의 범인, 마을에 숨겨진 살인마를 찾고 있는 중이다. 살인마? 스탠드사? 아, 그래. 원래는 폴라레프를 부르려고 했는데 최근에 연락이 되지 않아. 도와주지 않겠나? 어이, 영감. 물론, 도와드리죠. 나도 이 마을에 이사 왔다요. 내가 사는 마을 문제야. 보고도 못본척할순 없잖아.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적과 싸우기 위해 다시 손을 잡았다. 운명 조스타의 혈통에 괴롭고 격렬한 싸움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아직 알수 없었다. 조셉 엔딩, 황금의 정신. 그리고 아, 그만 나와도 돼. 왜 이렇게 길어? 미나토. 유산은 좀 어때? 니지무라 케이초가 오토이시에게 빼앗겼던 화산을 회수했어. 스피드웨건 재단이 관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키라 아버지가 가지고 도망쳤어. 아버지 실종 상태야. 키라 요시카게는 전에 양복점 도망친 후 바꿔치기 한 후로 잠적했다. 거의 끝물까지 갔네, 그럼. 아, 키라 요시카게 바꿔치기 인물 찾았다. 인맥도 있어? 혼친이 아니라? 정보 같은 거 이미 대책을 해놨을 거야.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위험하다는 것까지 알고 있단 말이잖아. 왔다. 아, 여기서 이제 대사를 다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 들어볼 수 있는데 들을 만큼 들었고요, 솔직히 말해서. 매입합니다. 매입한다고요? 야, 증표 10개다. 대박이다. 핵미사일 볼까? 판매 누가 하더라? 뭐라고? 내 형제의 아이가 일본에 살 결혼한, 아, 이게 우리 일가인가 보다. 아, 내가 이 체펠리 가문이라서. 그 엔딩에서 체펠 누구냐? 누가 구매하냐? 이거였냐? 어, 그렇네. 오, 행운의 검 30. 오, 어둠, 비틀거림, 날아감, 인식, 완전 방지. 야, 되게 좋다. 이거 너무 사기 아닙니까? 자유로의 철구? 비틀거림, 날아감, 인식, 박. 완전 어둠. 어, 야, 너무 좋은데, 이거는? 철구. 다 사진 않겠습니다. 아, 그냥요. 취향입니다. 아, 다 있어야 되는 건가? 아, 됐어, 하지 마. 호흡, 질주. 비싼 거 해야겠지. 황매화피 질주. 근접, 그거네, 강력. 칼날. 내가 알기로. 이게 원거리죠? 어, 이거랑. 비색이 뭐야? 잠깐만요. 비색 파문 질주 7번째. 비색 파문 비색 파문도 필요해? 그럼 가져가자. 비색 파문 질주 사고요. 은빛은 그거 근접 방관이죠? 안 사.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공열 파문 질품이 이렇게 비싼 거였어? 다른 건 안 해. 안 해. 이 나지막 같은 소리 안 해. 무적 스마일. 살까 이것도? 어, 일격 필살을 100% 방지한 수수께 마스크. 오, 좋다, 이거. 미사일. 핵탄두가 이제 5만원짜리네요. 경험치 1000. 만. 섬광술장. 경험치 같은 거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비싸. 하나만 사주자. 어, 이거 필요할 것 같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씩 더 살까? 조타로한테 주자고요. 독과 파문을 막는다. 로안의 원고. 아, 철구가 더 좋은 것 같아. 자, 볼까 이제? 이건 뭐야? 조조 디스크. 이거는 이제 디스크란. 이거 할 생각 없습니다. 시간을 멈추는 힘이 이야기 진행에 미... 아. 그래. 이거 뭐야? 시작형 크림슨. 어. 라디오도 변경된다. 오, 야, 좋은데. 크림슨. 두 개 남았다. 일을 두 개 남았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눌러도 뭐 의미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갈 겁니다.
됐어, 됐어, 가자. 가자. 설마 나 다시 정해야 되냐? 어, 잠깐만. 혹시 세이브 하는 법 없어?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어떻게 하지나? 세이브 좀 시켜줘. 시계는 뭐야? 세이브, 세이브. 여기 세이브 안 되나? 전 세이브 쳐보자. 개발실이구나, 개발실. 개발실 가서 없네, 세이브 하는 건. 자, 일단 가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거 사고 가자.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사고 가. 또 진짜 필요한 거 없어? 아, 너무 고민된다. 너무 고민된다. 없겠지? 됐어. 가자. 주인공과 멤버의 레벨 우호도 소지품 소지금. 그래. 가자.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할래. 그래도 보통 할 거야, 나는. 쉬우면 안 되네, 보통. 보지 않고 바로 시작한다. 아, 나 여기 스탯 정해야 돼? 아, 해야 돼? 모두의 중심에 있다. 뽑을 수 있을까? 아, 나는 레드 갈란드 믿어. 우선 의심한다. 예. 아, 뭐지, 아니오해? 아, 큰일 났는데? 아, 이거 바꿀 수 있겠지, 뭐.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이름도 다 바뀌었잖아. 라이트호 있네. 이렇게 해야 돼, 다? 평범한. 나. 겟. 특별히 없다. 볼펜 든 라이터. 노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 계속 바꿔야 됩니다. 궁금하다, 어떻게 변했을지. 누구냐? 나 볼펜도 그럼 소환하냐, 말 부르면은? 네이팜 데스. 스탠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탠드가 된 그대는. 아, 근데 갔는데 카큐인 세가지고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카큐인 레벨업 됐을 거 아니야. 웃기지 말라고. 자, 새로운 세이브 파일을 파고 학교에 가라. 평소처럼 근거리 특수 지속력 왜 이렇게 높냐? 폭발. 야, 아이템 다 개승. 징표도 하나. 초대장 먹고 가면 된다고요? 알았어, 잠깐만요. 뭐야 이거? 회복약 구입, 무기 구입. 핵탄도 구입되네? 그래서 복장이 걸려있다. 아, 잠깐만, 다른 질문. 우도 높은 것 봐. 시작형 크림슨 어떻게 써? 뭐 언젠가 알려주겠지. 회복약도 한번 사볼까? 가볼까? 아, 그래요? 타이밍 되면 자동으로 나와요? 바로 학교로 간다. 아, 그냥 진행한다. 학교로 가면 안 되잖아. 안 쓰는 게 좋다. 이벤트 스킵하면 안 되니까. 결국 이거를 또 보게 됐구만. 나 이제 스탠드까지는 바꿔보죠. 다리를 다친 거 같아서 응급처치 하도록 해. 노리아키 막 전화검차입니다. 어쩌고 좋아, 학교로 갑시다. 이상한 놈도 있는데? 아닌가? 내가 이상한 건가? 초대장을 가지고 건물로 가면 된다 그랬죠? 그니까 학교로 가서 좌측 신발장에서 여긴가요? 신발장이? 아, 이거구나. 먹은 다음에 건물로 들어가면 스탠드로 바꿀 수 있다. 좌측 아래 건물이요? 여긴 아닌가 보네. 나가서는가 보네. 나 레퀴엠 아직 못 써봤어요.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아치 가리 건물 어디지? 덤비지 마! 도망갈 거야. 여기 있냐? 여기 있냐? 너니? 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럼 레퀴엠은 안 되는 레벨 1이 아니라서. 야, 다시 올려야 되겠나? 다시 올려야 되는 거야? 아, 뭐야. 아, 됐어. 다시 올리면 돼. 솔직히 45 금방 올리거든요. 동료도 셀거 아닙니까? 동료 쩔받으면 되죠, 뭐. 스킬은 그대로고. 약간 화물 쓴 것처럼 됐네. 잠깐, 스펙이 근데 제로가 됐잖아. 내가 여태까지 올린 거 다 빠꾸된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야.
아, 이거 아니지. 이러면은 여기서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아. 성 테스트 안 하고 받는 법 있어요? 안 하고 받는 법 있나요? 알려주세요. 여기서부터 해야 돼. 겸이야. 아, 이게 다시 봐야 되잖아.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네. 수고하셨고요. 하고 레드 갈란드로 받아야 된다고요? 아, 근데 이게 하는 게 랜덤이에요. 전에 안 봤군요, 영상. 이게 방법이 있어서 하면은 두세 번까지 됐거든요, 한 번에. 근데 이제 옆으로 빠지더라고요. 점점점이라니. 아주 막 치십니다, 이제. 자, 아, 있는 줄 알지, 그렇게 말하니까. 자,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뿅. 2시간 뒤에 뵙겠습니다.